금발미녀 하면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마릴린 몬로죠. 근데 이 마릴린 몬로는 원래 금발이 아니라 흑발이었다 그래요. 검은 머리였다가 금발로 염색하고 난 다음에 떠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매번 금발로 염색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엔 좋은 염색약도 많이 없어서 과산화수소로 표백하고 뭐 한마디로 고생했을 거예요.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청춘, 반항아의 대명사 제임스 딘도 웃는 표정 사진보다는 양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사진이 많잖아요. 그게 또 반항적으로 보였고. 근데 사실 그건 눈이 나빠서 그랬답니다. 저게 뭐지? 이러면서 눈이 안 보여서 찌푸린 건데, 어머, 오빠 반항적이에요. 고독해 보여요. 그렇게 된 거죠. 우리들도 사실 그런 비슷한 일들이 조금씩 다 있죠. 그 사람의 실체를 낱낱이 알게 되면 좀 시시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모른 척, 적당히 안 본 척, 연인 사이든 친구 사이든 가끔은 그래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화 얘기가 있는 목요일 밤이에요. 푸른밤 그리고 성시경입니다.
자, 푸른밤으로 첫 곡은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 였습니다. 자, 이동진 기자님 나오는 시간이죠? 오늘 기대 많이 하시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자, 오늘의 한 줄 음악은 부산 남구 대여 노동에서 박상모님이 아내에게 부부간 사연은 오랜만이네요. 오복이 엄마 미안해. 오늘도 별것 아닌 일로 인상을 썼네. 임신 중이라 많이 힘들 텐데 이 따뜻한 말 한마디도 못해주고 매일 마음에도 없는 쌀쌀한 말만 해서 미안해. 그리고 오복이 엄마 사랑해. 이 아내는 임신 5개월이시고 오복이는 이 태아 예명이래요. 실제로 오복이라고 요즘에는 잘은 안 나올 텐데요. 그죠? 예명이니까 복이 다 이렇게 모이라고. 자,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함께 듣고요. 우리 이동진 기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의 The Sheltering Sky,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됐던 영화죠.
여기서 주인공은 예술적 영감에 목말라 하는 뮤지션이고요.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더욱더 먼 곳까지 가보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도 나오죠. 관광객은 시간이 지나면 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지만 여행자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야. 극장에서 불이 켜지지 않길 바랄 정도로 흠뻑 취해버릴 수 있는 영화를 만나고 싶고, 돌아갈 날짜를 헤아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흠뻑 취해버릴 수 있는 여행도 꿈꿔봅니다. 영화와 여행이 만나는 시간, 이동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필름 속을 걷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영화계의 섹시 기자님. 네, 네. 너무 부끄러워하시네요. 너무 이렇게 기분 좋음을 크게 표현하시는 거 아닌가요? 자, 이동진 기자님 나오셨고요. 사무실 정도는 다 잘 됐고요, 이제. 네, 이제 드디어 뭐 가구 뭐 이런 게 다 정리가 끝났고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쪽 기사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지금 당장은 이제 뭐 책을 쓰는 일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네. 앞으로는 그 본격적으로 아마 봄이 되면 뭐 예전처럼 그렇게 영화 쪽 글을 쓰면서 활동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많이들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시네요. 책을 내세요? 네, 뭐 지금 일단 출판사와 계약한 책들이 좀 있어서요. 사실 아, 그동안 회사 일을 핑계로 채무자시군요. 그렇죠. 계약을 해놓고 뭐 책을 못 쓴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서. 아, 저희 네. 그 이민아 작가도 그런 사연도 조금 있었죠. 근데 진짜 그 작가들이 사실 이게 무슨 공장에서 물품 그렇죠. 그 네. 뭐 뭐죠? 신청받고 이렇게 네. 갖다 주는 게 아닌데, 어쨌든 네. 일은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네. 계약은 해놓고 마감 날짜에 다가올수록 막 스트레스 받는 작가들을 보면.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사실 네. 이렇게 쫓기면서 쓰는 글이 또 아주 훌륭한 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작곡가도 그렇고요. 아, 작곡가도 네. 그렇죠. 작사가도 그렇고요. 뭐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은 도박빚에 몰려서 자기가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 억지로 쓴 게 백치 같은 작품이잖아요. 어. 지금 뭐 문학사의 걸작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있죠. 네. 다만 주의해야 된다는 점은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나올 그렇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네. 자, 하여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화 어디로 가나요? 네, 영화는 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나온 지 몇 년이 안 됐는데 네. 벌써 영화가 이제 이런 쪽에 로맨틱 코미디의 클래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입니다. 네. 보셨죠? 봤죠. 저는 이제 집에서 케이블로 봤죠, 저는. 그래서 네. 되게 속상했어요. 아, 혼자 DVD로 보셔서? 봤구나. 네. 혼자 보면서 이건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질랑 말랑하는 사람이랑 그때 겨울에 네, 딱 가서 네. 보면은 그냥 크리스마스 직전에 예, 네. 바로 되겠구나. 나오면 이렇게 마음이 헛헛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다들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저렇게 예쁜 사랑이 있는데 나는 뭐지? 옆에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다 이제 술 한 잔 먹고 네. 그렇죠. 이런 영화를 혼자 보게 되면 정말 인생 헛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전 러브레터는요. 네. 이와이 슈운지의 러브레터는 네. 친구 여자친구랑 셋이 봤어요. 아, 네. 그리고 나오는데 네. 네. 엄마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빨리 들어, 뭐 하냐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러브 액츄얼리는 집에서 혼자 DVD를 보고. 네. 기자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야 뭐 사실은 뭐 대부분의 영화는 다 시사회에서 보니까 거의 모든 영화를 혼자 처음 보게 되죠. 나중에 혹시 다시 보지 않는 이상. 그래도 네. 뭐 영화 배우랑 같이 앉아서 보거나 네. 혹은 미모의 여자 영화 평론가와 같이 앉고 이런 경우는 없나요? 일단 뭐 뒤에부터 말씀드리면 영화 평론가는 미모인 분들이 별로 없으시고요. 아, 예. 그 앞에 걸 말씀드리면 영화 배우가 아주 멋진 여배우가 있더라도 네. 시사회장에서는 그 배우랑 가급적 떨어져 앉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아. 요즘만 해도 다 그 수많은 매체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다 카메라 놓고 바로 직전까지 계속 찍으시거든요. 그렇죠. 여배우 바로 뒤에라도 앉아 있게 되면. 잘못 걸린 그림에 그렇죠. 괜히 이상한 표정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게 싫기 때문에 여배우가 있더라도 멀리서 그냥 떨어져 있게 되죠. 저는 국화꽃 향기 시사회 때 네. 박해일 씨와 장진영 씨 사이에서 아, 그러셨어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하셨나요? 네, 영화를 봐야 되는지 네. 네, 장진영 씨를 봐야 되는지 네. 근데 신기한 점은 그들도 네. 그들이 찍은 걸 보면서 울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울 뿐만 아니라 네 그렇죠. 저희도 노래를 해놓고 네. 그러니까
아, 비슷한 직업이구나. 네. 너무 정말 너무 서럽게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는지. 그게 참 신기했었어요. 그렇죠. 사실 뭐 많은 그 배우들이 영화를 시사회장에서 처음 보는 배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편집된 거는. 네네. 그걸 물론 이제 어떤 뭐 부지런한 배우라든지 혹은 뭐 후반 작업에 적극적인 배우 이런 배우들은 편집실에까지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제 본인도 스케줄이 빡빡하기도 그렇죠. 하고 또 영화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 과정도 빡빡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기자들이랑 같이 시사회장에서 처음 보는 그런 경험을 갖는 배우들이 많죠. 떨릴 거예요. 그렇죠. 대단히 떨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실제로는 바깥에서 이제 사실 뭐 배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활동을 정말 대중 앞에서 많이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사회장에서 무대 인사할 때는 정말 떨린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자, 러브 액츄얼리. 야, 이건 뭐 할 얘기가 참 너무 많죠. 많고도 네, 많죠. 일단 뭐 감독 얘기부터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감독 이름이 뭐였죠? 감독은 리처드 커티스라는 감독인데요. 예, 예. 원래 이 사람 이게 이 사람의 사실상 장편 영화 데뷔작이에요. 근데 데뷔작 같은 솜씨가 아니죠. 아, 작가가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쓴 작가고. 바로 그렇죠. 예. 네. 리처드 커티스는 지난 10년간 영국에서 가장 성공한 시나리오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예. 노팅 힐, 그렇죠. 뭐 브리지 존스의 일기, 네. 뭐 이런 것들 다 이 사람이 썼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작품들의 감독이 누구냐? 그러면 영화 좀 꽤나 본 사람들도 다 까먹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세 영화를 쓴 시나리오 작가 누구냐? 그러면 리처드 커티스 이름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스타 시나리오 작가였는데 이 영화에서 아예 작심을 하고 내가 로맨틱 코미디의 모든 것을 보여주마. 내가 다 가지겠다. 그렇죠. 한꺼번에 심지어는 10가지 이야기 이렇게 해서 예. 영화 속에 뭐 초등학생의 사랑부터 시작해서 아내가 바람펴서 떠난 이후로 네. 네, 그렇죠. 그 얘기도 있고 네. 아내가 바람펴서 떠났는데 새로 또 어떤 여자와 말도 안 통하는 여자와 사랑하게 되는 얘기까지.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리엄 니슨이죠. 예. 네, 네. 그래서 뭐 10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10가지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가장 저는 인상적이셨어요? 뭐 아무래도 그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그 도화지 넘기는 건. 아, 네. 그건 뭐 좀, 예. 그 왜 뽀뽀해줘, 와서. 이두저도 아니게. 그렇죠. 네. 아쉬운 인연이요. 네. 키스나 받아라. 속상했고요. 저는 그게 되게 네. 이뻤어요. 그 포르투갈 그 그렇죠. 여자. 네. 지금 말씀하신 예, 예. 네, 리암 니슨하고 네, 포르투갈 여자랑 가서 사랑을 고백하는. 아니야, 아니야. 리암 니슨 아니에요. 리암 니슨은 그 애기 아빠고요. 아, 그렇군요. 그 네. 남자는 그. 죄송합니다. 콜린 퍼스죠. 콜린 퍼스죠. 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콜린 퍼스고, 네. 콜린 퍼스가. 그렇죠. 브리지 존스에서 남자, 네, 착한 그랬었죠. 남자로 나오는. 네, 네. 옛날에 무슨 여왕 마고라는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뭐,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영화를 많이 했죠. 오만과 네. 편견에도 나와서. 그렇죠. 근데 네. 묘한 매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실 콜린 퍼스 좋아하시는 한국 그 여성 영화 팬들이 대단히 많아요. 특히 뭐 브리지 존스의 일기에 나왔을 때. 사실 뭐 국내 알려진 걸로만 따지면 휴그랜트와 콜린 퍼스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휴그랜트가 유명한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다들 물론 영화 속에서 바람둥이와 휴그랜트가 착한 나쁘게 남자. 나오기도 했지만 다들 이 콜린 네. 퍼스에 엄청나게 매혹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얘기가 제일 예뻤어요. 그래서 공부해서 찾아갔는데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게 꼭 네. 어떤 설명할 수 있는 큰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설레임이잖아요. 근데 이루어져 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에피소드가 상당히 또 재밌고 아 정말 저렇지라고 느껴지는 게 한 사람은 영국어밖에 못하고 그렇죠. 영어밖에 못하고 한 사람은 포르투갈 말밖에 못하는데 서로가 각자 혼자 중얼중얼 그렇죠. 각자 말로 중얼거리는데 그 말이 그 상황에서 다 서로 똑같은 말을 계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이렇게 통한다는 걸 맞아요. 이 언어를 넘어서 보여주는데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저질 사랑은 그 미국 넘어간 제가 볼 때는 그건 영국 관객을 위한 일종의 서비스라고 네, 생각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네. 영국 액센트를 쓰는 게 귀엽다느니 버틀 해보라고 막 그렇죠. 또는 뭐 영국 남자가 미국에 가면 얼마나 인기를 끌 수 있는가를 그렇지. 직접 보여주면서 발음으로 다 기절할 것이다. 영국 사람들 어떤 영국 남자들의 자존 집을 채워주는 부분이 있고 사실 그런 게 이 영화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가면 미국 대통령과 영국 대통령이 그렇죠. 정상회담을 할 때 성희롱을 했는데 그렇죠. 보란 듯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대해서 영국 그 대통령 영국 수상이죠. 죄송합니다. 영국 수상이 노라고 아주 말을 해버리고 미국도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통쾌하죠. 그런 것이 아마 현실 정치에서는 사실 영국이 미국에 거의 종속되다시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노동당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영화 속에서 그런 어떤 영국인들의 어떤 맺힌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걸 수 있는데 그렇게 위트 있어 보이게 풀어내는 게 잘하는 작가와 잘하는 그렇죠. 감독인 네. 것 같아요. 잘하는 배우와 네.
똑같은 장르 영화이고 평범한 어떤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속에 이런 것들을 위트 있게 녹여내는 기술이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딜 가신 건가요? 뭐 런던이죠. 런던이고 러브 액츄얼리에 나오는 것 그 장소들이 리차드 커티스가 실제로 자기가 사는 지역이에요. 노팅힐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으면 비서가 사는 집 그 집 쫙 모여 있는 데던가 거기는 아니지만 아니겠죠? 그러니까 줄리엣의 집 근처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카드 이렇게 큰 보드에다 써가지고 네. 사랑한다는 말을 크리스마스에 고백할 때 그 집 예. 나오죠. 분홍색 예, 예. 집. 이따 뭐 그 얘기도 말씀드릴 텐데 그 근처가 실제로 리처드 커티스가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가 사실 많은 작가들이 그렇듯이 자기가 가장 잘하는 동네 뭐 실제로 자기가 너무너무 잘 가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레스토랑을 실제 영화에는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렇죠. 만드는 사람 네. 입장에서는 여기 진짜 뭐가 맛있는데 물어보고 왜냐면 새로 헌팅해서 네. 새로 알아봐야 되니까 원래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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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떤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리차드 커티스가 어떤 장소들을 좋아하는지도 사실 영화 속에서는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궤적을 따라서 영화 속을 다녔습니다. 자, 한번 음악을 듣고 우리가 약간 영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요. 우리 러브 액츄얼리의 곳곳을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노래는 어쩔 수 없이 네. 웻 웻 웻 노래로 네. 그 크리스마스 올 어라운드로 그렇죠. 바꿔서 네. 영화 첫 장면이 그 라디오 스타의 그 그렇죠. 모티브가 됐던 네, 네, 맞습니다. 자, 러브 이즈 올 어라운드 듣겠습니다. 'Cause all my love, you can't.
그 1등 하면은 그 옷 벗고 하겠다고 해서 기타로 그렇죠? 중요 부위를 가리고 네. 크리스마스에서 올어라운드를 부르던 네. 그 아저씨가 생각이 나네요. 빌 나이죠. 네. 네. 자, 2부 이동진 기자와 함께 푸른밤 필름 속을 걷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러브 액츄얼리예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영화죠. 영국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사실은 크리스마스에 가장 겨울에 잘 어울리지만 그 중에서도 크리스마스에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 영화를 위해서 제가 지난 겨울에 갔을 때 영국 히드로 공항에 내린 게 12월 24일이었어요. 일부러 일정을 이렇게 맞춰서 그때는 갔었는데요. 막 크리스마스가 지난 상황에서도 크리스마스 얘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24일날 크리스마스 기분을 제대로 저는 느끼려고 사실은 영화를 보면 시작과 끝이 공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옹하는 장면들을 막 이렇게 예, 몽타주를 하면서 영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풍경을 사실은 기대하고 간 거였거든요. 어땠나요? 딱 갔더니 너무나 한산한 거예요. 일단 저는 그 당시에 갔겠지. 네, 헝가리에서 저기 영국 런던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네. 비행기 자체가 텅텅 비었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뭐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돌아갈 사람들도 그 전에 가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도착하는 그런 그 만행은 저지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도착하니까 일단 히드로 공항에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저는 이제 사진을 뭐 프로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진을 사실은 멋지게 히드로 공항에 좀 찍어보려고 원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면 이제 가족들이 기다리다가서 포옹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 광경을 찍으려고 거의 20, 30번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자세가 사람이 너무 거죠.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찍긴 찍었지만 뭐 사진이 잘 안 됐고 네. 그래서 바로 그 히드로 공항에서 뭐 전철인데 익스프레스로 런던 들어오는 그런 지하철을 탄 거죠. 네. 탔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그 일본 여자가 참 기억이 났어요. 여자가 가방을 혼자 여행하는데 네 개를 들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들어? 모르겠어요. 들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 좌석이 쭉 늘어져 있으면 그쪽 한쪽 끝에 있었고 네. 끝에 있는데 그쪽 옆에다가 세 개를 가방을 쌓아놓고 그중에 또 큰 가방 하나는 자기 다리 사이에 끼웠어요. 근데 지하철이 가끔씩 급정거를 하더라고요. 넘어지겠죠. 그럴 때마다 세워놓은 가방이 세 개씩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걸 또 올렸다가 또 넘어지면 또 올렸다가 그걸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이는 한 40대 초반의 여자였는데 그 직전에 제가 또 도쿄타워라는 일본 영화를 봤었거든요. 거기 보면 유럽으로 자기의 연하의 애인을 찾아서 떠나는 그 마지막 장면에 그렇게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장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뭐 저도 그 24일 날 그 가는 것이 좀 처량했지만 저 여자도 가방을 네 개나 들고 어떤 사연이 있길래 참 뭐 씁쓸하고 처량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24일이니까 가방 호텔에서 이제 여장을 풀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호텔도 네. 일부러 그 트라팔가 그 광장 네. 그 앞에다가 그 호텔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보면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그 속을 그걸 여러 영화 속에서 그 앞에서 사건이 벌어지진 않지만 그 장면은 계속 이렇게 삽입 장면식으로 해서 네. 영화 속에 한 두세 번 나오죠. 네. 근데 그걸 보러 24일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트라팔 광장에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에 역시 영화 속에 나온 것하고 똑같은 거대한 트리가 있더라고요. 실제 나무죠. 네. 근데 이제 나무 높이가 뭐 거의 한 2, 30m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나무에도 사연이 있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예. 독일의 침공을 받았을 때 예. 런던 시민들이 노르웨이의 오슬로 그 시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원조를 해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서 전쟁이 끝난 2년 후인 1947년부터 오슬로 시민들이 런던 시민들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나무를 매년 보내주는 거예요. 네, 한 30m 되는 나무를 선적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트라팔가 광장에 세우는 거더라고요. 멋지다. 괜찮죠. 그리고 이제 뭐 크리스마스 공연이라고 뭐 아마도 시립단체 이런 데서 했겠죠. 네. 그런 데서 공연을 하는데 흑인 래퍼들이 나와서 막 랩으로 막 그 캐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재밌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연인들의 그림을 생각했는데 연인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가족들. 네, 그런 그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 영화와의 큰 차이점이죠. 어떤 그렇죠. 면을 부각해주느냐인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화 그 트라팔가 광장을 보고 나서 사실은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 영화를 보면 사실 공항 말고 왜 우리가 가긴 좀 뭐한 그 총리 관저 말고는 네.
글쎄요, 와, 백화점. 네. 아, 에마 톰슨 나오는 에피소드가 갔었어요. 참 슬펐죠. 네. 그렇죠. 에마 톰슨의 연기는 정말 훌륭하죠. 사실은 남편도 연기, 남자도 연기 너무 잘했어요. 앨런 링맨도 네. 연기가 상당히 훌륭한 악역점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뭐, 다이아드 나왔었죠. 그렇죠. 한스루. 네. 그렇죠. 다이아드 1편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는 걸로 나왔던 기억이 맞아요. 나는데. 바로 그 장면도 얘기가 약간 세지만, 네. 이 러브 액츄얼리를 본 그 10가지 커플들이 나오지만,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네. 제가 볼 땐 한 대충 한 35을 기준으로, 35세를 기준으로 좋아하는 장면이 갈리는 것 같아요. 35세 이하인 사람들은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뭐를 꼽나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도화지 마크가 줄리엣 집에 가서 도화지 그 보드를 넘겨가면서 그렇죠. 자기 사랑을 자기 친구의 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카드를 넘겨서 하고, 심지어는 그게 뭐 국내 CF에서 뭐 패러디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장면을 가장 로맨틱 하면서 가장 멋진 장면으로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미혼일 경우에 특히. 근데 이제 35세가 넘는 분들은 다른 장면을 꼽으세요. 네. 어떤 장면을 꼽으시냐면, 네. 에마 톰슨이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는 단계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남편이 심지어는 자기한테는 크리스마스 특별 CD. 선물이라고 조니 미첼 CD 하나 탁 던져주고, 네. 자기의 애인한테는, 몰래 사귀고 있는 애인한테는 엄청난 목걸이를 네. 사고 있는 거죠. 그걸 뻔히 아는데 남편은 부인이 모르는 줄 알고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음이 찢어지죠. 당신을 위해서 선물 샀어, 이러고. 아직 감성이 살아있군,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니 미첼 CD를 주는 거죠. 네. 보고 나서 이제 부인은 북받치는데, 또 아이들이 그 장기자랑 하는 그날 그러니까. 그 그런 장소에 하게 해야 하는 장소에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 애들이. 그렇죠. 애들이 막 가자 그러고. 난 이거 해야 되는데. 그렇죠. 걔네는 칭찬해 줘야 되고 뭐 네. 뭐 먹자 그래야 되고. 바로 그래 그 상황에서 CD를 받자마자 혼자 방에 가죠. 방에 가서 네 들어가서 혼자 울면서 자기 마음을 추스리죠. 그리고 눈물을 닦고 다시 와서 얘들아 빨리 크리스마스 파티 가자 늦겠다 이러고 이제 나가는 장면. 그 장면을 인상적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특히 뭐 40대 50대로 가면 절대적인 비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영화를 똑같이 봐도 한 40대가 넘어버리면 팬터지가 아니라 현실을 리얼리티를 거기서 보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좀 리얼리티 쪽으로 모은 것이 아닐까, 그죠? 상당히 리얼리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지금 트라팔가 광장을 갔다가, 그걸 따라서 이제 템즈 강가로 쭉 가게 되면, 지금 네. 말씀하신 그 수상 관저도 나오고, 네. 뭐 이렇게 되죠. 그 화이트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화이트홀 쪽으로 가는데, 이제 그건 이제 그 다음날이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일단 아침에 일어났는데, 호텔에서 늦어서 아침 식사 시간을 놓쳤어요. 25일 날 아침이죠. 네. 그래서 뭐 배도 고프기도 하고, 그래서 오전에 이제 한 10시쯤에, 식사를 하러 밖에 나왔거든요. 근데 나갔는데 호텔 바로 앞에 그러니까 대단히 큰 길이죠. 근데 편의점이 있는데 셔터를 내린 편의점 앞에 슬리핑백을 놓고 노숙자가 자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갈 때쯤에서 그 지퍼를 내리고 거기를 이렇게 목을 내밀고 그 사람이 거리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네. 참 그 모습이 참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25일 날 크리스마스에 모두 다 가족들끼리 이렇게 파티를 할 그 시간에 네. 노숙자가 그것도 뭐 대로죠, 대로. 대로 한가운데 있는 편의점 앞에. 네. 그렇게 산다는 게 참, 이 영화가 사실은 뭐 사랑, 아까 그 웻웻웻 노래도 얘기했지만, 네. 사랑은 어디나 있다, 라는 걸 말하는 영화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은 어디나 있지만, 충분히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날 아침에 들었어요. 가끔 없을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시내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 네. 우리가 치면 막 특수인데. 그렇죠. 예. 참 다르죠. 그래서 심지어는 버스도 안 다니고 지하철도 안 다녀요. 하루 종일. 와. 네. 사실은 뭐 그 정도인 줄은 몰랐죠. 예. 사실 식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찾다가, 피카딜리 서커스 쪽으로 가서, 딱 하나 흰이 문을 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만 열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서빙하는 아가씨가 되게 바쁘게 주문을 받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주문하고 나서 이제 뭐 신기하길래 여기는 문 연 게. 가지고 어떻게 오늘 같은 날 문을 여세요? 이러고 제가 말을 이렇게 건넸어요. 예.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저희까지 문을 닫으면 당신처럼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웃으면서. 그러니까 뭐 그 상황에서 갑자기 네. 예. 처음으로 젊은 아가씨가 등장한 것 같은데요. 네. 제 영화 기행 속에서. 그러네요. 되게 네. 얼굴이 상상이. 네. 근데 뭐 더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계속 주문은 밀렸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네. 외로이 햄버거를 혼자 뜯어야 했는데요. 네.
햄버거를 먹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홀 쪽으로 걸어왔어요. 참 저로서는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통적인 그 복장을 한 근위대 병사가 네. 황실 앞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문 앞을. 그 사람 휴가도 없이. 없죠. 누군가는 지켜야 되니까 혼자 딱 지키고 있어요. 안 움직이죠. 있는데, 절대 안 움직이죠. 눈동자도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는데 저도 이제 뭐 그 사람이 이렇게 안 움직인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뭐 그런 근위대 병사를 처음 본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 앞을 이렇게 무심코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제가 그 앞을 지나갈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 야.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놀랐어요. 근위대 병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뭔가 접촉이 있는 건 또 남자네요. 근데 네. 이 병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데 아, 정말 가슴이 감동. 뭉클하게.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받아 약간의 감동이죠. 그래서 돌아보고 그 사람한테 똑같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인사를 할 때 그 사람이 아무런 뭐 반응 없어요. 네, 반응 없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이런 표정인데 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여행을 하면서 혼자 외로운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떠들썩한 축제일 같은 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외로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어떤 묘한 동료애 같은 게 있어요. 아, 끈끈하게. 네. 같은 처지. 너도 일하는구나. 가엾은 놈,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것 같은 어떤 느낌들을 저는 그날 받았기 때문에 그 장면이 참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얘기를 듣다 보니 분명한 건 아마 크리스마스라는 우리의 공휴일은 외국인들이 대하는 크리스마스의 느낌과는 분명히 크게 다를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가슴에 와닿았던 게 그 고백할 때도 뭐 물론 소용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그렇죠. 크리스마스에는 네. 사랑을 이야기하고 크리스마스에는 이해해주고 네. 그런 게 되게 뭉클한 게 있었는데 네. 자, 그 기분이어서 조니 미첼의 그 에마 톰슨을 울린 Both Sides Now라는 노래 이걸 참 발음하기가 힘드네요. 배철수 선배님이면 어떻게 하실까요? Both Sides Now 듣겠습니다. Cream castles in the air and feather canyons everywhere. I looked at clouds that way, but now they only block the sun. They rain and they snow on everyone. So many things I would have done, but clouds got in my way. I've looked at clouds from both sides now, from up and down, and still somehow it's cloud illusions I recall. I really don't know clouds. At all. Moons and Junes and fairies wheels, the dizzy dancing way that you feel as every fairy tale comes through. I've looked at love that way, but now it's just another show. And you leave them laughing when you go. And if you can, don't let me know. Don't give yourself away. I've looked at love from both sides now, from give and take,
love's illusions that I recall. I really don't know love. I really don't know love at all. Say I love you right out loud. Dreams and screams and circus crowds. I've looked at life that way. Oh, but now, old friends, they're acting strange. And they shake their heads and they tell me that I've changed. Well, something's lost, but something's gained in living every day. I look at life from both sides now, from win and lose, and still somehow it's life's illusions I recall. I really don't know life at all. I really don't know life. I really don't know life at all. Both Sides Now, 조니 미첼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영국에서 지금 떠돌고 있는데요. 네. 진짜 뭉클하셨겠어요? 네, 그 뭉클했어요. 누가 네. 외국 나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해주는 인사와 어떤 상냥함은 참 이 여행자에게는 큰 위안이 되죠. 네, 그것도 뭐 근위대 병사였으니까. 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마스라고 전철이 안 다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버스도 안 다니고 택스는 있기는 있는데 뭐 잡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왜냐하면 네.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고민 끝에 이 중심가에서 영화에 나오는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줄리엣이 결혼했던 예, 예, 예. 그 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서북 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차량 편이 없기 때문에 한 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걷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아침에 예. 그래서 미리 알아보니까 예배 크리스마스 예배를 한번 참석해 보려고 영국에서 그렇죠. 하는 거를 그 교회에서 하는 거를 11시더라고요. 그래서 11시 조금 넘어서 들어왔거든요. 늦었어요. 그것이 이제 메이페어라는 지역에 있는 그 그로스 배너라는 교회인데요. 네. 거기 딱 들어갔을 때 그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화 속에서 2층에서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죠. 예. 성가대들이 일어나서 예. All You Need Is Love라는 예. 노래를 축가로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참 그때 그 채광이 참 좋았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영화 속에서. 밝은 느낌이었죠. 네. 근데 실제로 딱 들어갔더니 교회가 되게 작은 교회였어요. 영화에서 보는 곳보다. 아담하고 참 좋았는데 크리스마스 예배라서 그런지 들어가는데 그 오렌지에다가 촛불을 꽂아서 모든 이제 들어오는 그 신도들한테 사람들에게. 하나씩 주더라고요. 예. 약간의 어떤 뭐 일종의 예식 같은 것도 있었는데 네. 저는 사실 뭐 성공회 교회라는 데를 처음 가봤고 오, 그러네요. 네, 영국 국교회죠. 성공회 교회라는 걸 처음 가봤고 또 분위기도 대단히 이제 뭐 좀 묘하게 보는 재미들이 있었는데 어쨌건 그 속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같이 참석을 한 거죠. 근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까 그 오렌지에다 촛불을 꽂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신도들이 다 들고 노래를 부르는데 일어서서 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제 입김이나 뭐 입에서 나오는 이제 노래를 부를 때 나오는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들고 있는 촛불들이 동시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노래 중간중간 숨을 쉴 때, 숨을 안 쉴 때는 촛불이 그대로 타다가, 네. 사람들이 노래 부르면 또 그게 흔들리다가, 이것이 뒤에서 보니까 거의 동시에 그 촛불이 같이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초도 함께. 네, 초도 함께 노래, 네. 뭐 찬양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났고요. 실제로 보는 것 같네요. 네. 네. 교회에서 가까운 근처에 있는 곳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줄리엣의 집이 있었어요. 네. 사실 이제 노팅힐 북쪽에 있었는데요. 그 거리 이름이 이제 올 세인트 로즈 로드예요. 근데 거기를 가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카드를 넘겨가면서 넘겼다. 그 집이 나오는데 그 집이 있는데 그 골목 자체가 대단히 예쁘게 되어 있고요. 예. 거기 집들이 다 색색깔로 칠해져 있어요. 그 집뿐만 아니라 어떤 집은 파란색, 노란색. 예. 그 집은 핑크색이었고 예. 그 분홍색 그 집이 그 중에서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뭐 그런 이유로 그 집을 골라서 그 장소에서 찍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영국에서, 네, 영국에서 좀 신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운전대가 반대이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영국의 모든 횡단보도에는 흰색 페인트로, 왼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특히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다른 데서 했던 식으로 대륙에서 했던 식으로 우측을 보고 길을 건너는데 좌측에서 차가 와서 치면 안 되잖아요.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닥에 모든 횡단보도에 다 써 있더라고요. 예전에 갔을 때는 제가 몰랐는데. 예.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사랑 영화다 보니까 참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뭔가 하면 사실 이제 자기가 운명 같은 사랑이 자기가 다가와도 자기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왼쪽에서 운명 같은 사랑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보고 있으면 그렇죠. 그 사랑은 전혀 운명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누구든 뭐 예를 들면 신 같은 분이죠. 그런 분이 자 지금 당신의 운명 같은 사랑이 왼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세요. 이렇게 말을 그때그때 인생 단계에 따라 지정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럼요. 그런 생각 누가 안 해봤겠니? 그런 생각을 들죠. 네. 안 해봤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게 없으니까 더 뭐 재밌을 수도 있죠. 예, 해프닝이고 더 행복하고 더 그렇죠. 우연이라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뭐 발전을 시키면 왼쪽에서 운명 같은 사랑이 왔는데 우측 보고 있었으면 사실 운명 같은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운명은 뭐 어떻게든 자기의 존재를 알려오겠죠. 한편으로는 그렇죠. 네. 돌아봤는데 이렇게 해야지 그게 운명이지. 그렇죠. 그렇지만, 알려줘서 보면 네. 네. 그렇지만 뭐 자꾸 그렇게 이제 중요한 단계를 떠나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누가 지시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또 그런 장면이 뭐 저기 광식이 동생 광태에도 있었죠. 네, 거기서 보면 정말로 자기 운명 같은 사랑이 왔을 때 네. 스프링클러 같은 게 터져서 이제 화재를 막는 네네. 현장에 있는 스프링클러 같은 게 터져서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사전에 복선을 깔아놨는데 실제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영화 끝날 때쯤에 터져요. 스프링클러가 터지는 거죠. 영화에서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영국은 참 날씨도 굳고 딱히 그렇다고 뭐 맞습니다. 뭐 물론 뭐 네. 뮤지컬 이런 거는 뭐 문화생활은 조금 있겠습니다만 축구도 네. 볼 수 있겠지만 네. 영국에 가면 뭘 해야 되나요? 그러면 박물관 말고 글쎄요. 뭐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뉴욕에 같은 가서 하는 것처럼 네. 뭐 웨스트엔드 같은 데 가서 뮤지컬을 보는 일이 뭐 하거나 일단 그다음 락밴드 같은 데 뭐 공연을 가거나 공연 이런 좋다, 쪽인 공연. 것 같아요. 네. 네, 뮤지컬이나 그런 쪽을 봐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영화의 그 여행의 마지막에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그 백화점에 갔었거든요. 셀프 리지스라는 백화점이었는데 네. 제가 대단히 인상적이기도 하고 놀라기도 한 게 그 곳곳에 이제 쇼핑을 부추기는 문구들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위협적인 문구들이더라고요. 뭐라고요? 예를 들면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하고 나를 살아. 당신의 삶을 바꿔주겠다. 이 두 가지 표가 이 붉은 바탕에 흰 글씨로 쓰여 있을까 너무 잘 보이잖아요. 네. 이것이 곳곳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전쟁이 터졌을 때 학도 지원병을 모집하는 무슨 경문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피를 끓게 하는 저는 사실 좀 약간 불쾌했어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자 오늘은 러브 액츄얼리 함께하면서 영국에 살짝 다녀왔습니다. 뭐 피쉬앤칩스는 드셨죠? 맥주 한 잔 정도는 네. 펍에 가서 네, 뭐 네. 가장 흔한 음식이니까 네, 음악은 네. 참 좋죠. 락 그렇죠. 쪽 베이스는 네. 자 마지막 곡은 아무래도 All You Need Is Love 들어야겠죠? 비틀스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보내드리면서 들려드리고 전 2부에 다시 2부랜다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